아, 너이구나. 와, 잠깐 먼저 일어서고. 아, 내가 미처 말 못했는데, 내가 막부군과 해전을 벌이고 혼자 막 더 강해지고 싶어. 조금만 더 강. 언제더라? 네가 확 내게 이걸 건네면서 가. 꼭 사안? 썩 좋은 물건은 아닌 것. 신의 눈이랑 뭐가 달라? 그렇구나. 요 며칠 갈수록 피곤하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. 그전엔 싸우고 나면 좀 피곤했을 뿐이었는데 아쉽네. 널 따라잡을 수 있을 거. 난 역시 신의 선택을 받지 못.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우리 군복이 다 만들어지면 내 것도 가져다줘. 우리 같이 갈아입자. 표정이 왜 그래, 친구. 걱정 마. 나 좀 쉴게.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. 페이는 괜찮아? 이미 군대에 퍼진 사안을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했어. 대다수의 생명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 심각하진 않아. 반면 일부는. 상군오미아님, 부상병 군영을 따로 하나 꾸려서 그들의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들 사안인 걸 알면서도 사용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네요. 이 일은 너한테 맡길게. 난 전선에 가봐야겠어. 큰 사건이 터졌으니 병사들의 사기가 흔들릴 거야. 막부군이 혼란을 틈타 공격하기라도 하면 다 헛수고가 돼. 넌 어쩔 계획이야? 안 돼. 그건 너무 위험해. 쇄공령이 실행되고 있으니 사안은 이나즈마에서 생산했을 거야. 이 정도의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려면 현지 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해. 그들을 막으려면 사안 생산 공장을 파괴하는 수밖에 없어. 하지만 거긴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겠지. 너에게 이런 위험을 떠안게 할 순 없어. 최소한 군대와 상군오미아님, 저희가 너무 급박하게 사안을 회수한 탓에 우인단의 스파이가 분명 눈치. 군대를 정비하는데 또 시간을 쏟는다면 소문을 듣고 미리 도망칠 겁니다. 알겠어. 생각 좀 해볼게. 사안을 회수할 때 생각해봤는데 공장은 크고 폐쇄적이며 원활한 재료 공급을 위해 교통로와 가까운. 이런 조건에 맞는 곳은 많지 않아. 병사들이 사안을 받은 장소로 밀어볼 때 공장은 야시오리 섬 남서쪽에 바다와. 널 막진 않겠지만 꼭 조심해줘. 우린 이미 전우를 많이 잃었어.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. 어? 그 사안 공장에 가게? 진짜? 마음 붙인 거야?